지난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퍼레이드 행사가 멜번 시내 스완슨 거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 개가 넘는 민족들과 동호회가 참여했습니다. 테러 위협으로 퍼레이드 참여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참여팀과 인원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많은 시민들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한국교민 40명도 이번 퍼레이드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룰이 바뀌어서 4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바람에 사람들 인원 파악과 이제 이름 같은 거 그런 게 빨리 조금 안 됐긴 했지만 다들 많이 잘 협조해줘서 힘들지 않게 잘 끝났습니다. 매년 열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퍼레이드에서는 다양한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의 전통 의상과 공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거리 행진은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퍼레이드는 많은 동호회 회원들도 참여합니다. 특히 스타워즈 동호회 회원들은 영화 속 의상을 입고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양옥선 씨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해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양옥선 씨는 이번 행사를 위해 20벌의 한복을 협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나타낸다고 해서 한복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공중의상을 내볼까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개량 한복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시 한복을 입었는데 좀 간편한 옷으로 오늘은 정했어요. 올해는 언어 연수를 위해 멜버른을 찾은 동국대학교 학생들도 퍼레이드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교민 자녀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인원 제한으로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한국어 교사의 멜버른 여성의 회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Pretty excited actually that I got to be part of something very big.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참여하면서 각자 전통 의상 같은 것도 있고 또 막 스타워즈 같은 그런 코스튬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새로웠고 또 한국인들이 막 코리아 하면서 반겨주니까 재밌었어요.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행사 후 빅토리아주 한인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AKTV 윤영철입니다. 주 호주 대사배 서부 호주 한인 골프 대회가 지난 2월 13일 더 바인스 골프 리조트 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10년 전 서호주 교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 대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드니, 멜번 등 타 지역의 교민들도 참석하여 친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폭우 피해를 입은 시드니 교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즈메니아 중국 커뮤니티가 주관하는 설날 행사에 우리 교민 10명도 함께하였습니다. 아직은 교민 수가 많지 않아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설날 행사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 교민들은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홍보물과 우리의 전통 부채, 복 주머니를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한국을 알렸습니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멜번 분회 김경훈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재동포 사회 속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민주평통 멜번 분회 신년 시무식을 겸하여 진행된 시상 행사에는 멜번 총영사관 조홍주 총영사와 민주평통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 한지문화제가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지 한지로 만들어진 공예품 전시회와 패션쇼, 그리고 한지 체험 행사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지로 만든 60벌의 의상들은 패션쇼를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2월 29일까지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2주에 걸쳐서 저희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시드니 문화원을 방문하시면 한지 공예 작품들 한 70여 점을 직접 관람을 하실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방영이 될 때쯤에 해서는 저희 한지 워크숍이라든가 패션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좀
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한인 장터가 2016년 2월 27일 토요일에 빅토리아주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개인과 단체 누구나 참가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빅토리아주 한인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6년 신학기를 맞아 멜번 한국어 학교와 웨이블리 한글 학교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멜번 한국어 학교에서는 수업에 앞서 개학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 멜번 한국어 학교에 와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계속 참석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모두 다 환영합니다. 350여 명이 등록한 멜번 한국어 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50여 명의 학생이 증감에 따라 22개의 학급에서 25개의 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멜번 한국어학교에서는 만 3세부터 플랫까지의 유아반과 초등반, VC반, 성인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성인반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한국어학교는 사실은 학교처럼 4개 텀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학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종업식을 해서 4개 텀으로 운영이 되고요. 첫 번째 텀은 8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텀들은 9주씩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웨이블리 한글학교도 1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멜번에 소재한 한글학교에서는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AKTV 윤영철입니다.